따라라란. 이렇게 마을이 다 부셔지면 이런 데를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퀘스트를 미리 해놔야 합니다. 이 마을 퀘스트들 이런 데도 못 들어가고,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 이런 집도 안 되고, 저 위에 있는 마도르 저택 밖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경험치를 좀 볼까요? 5만, 3만, 4만, 오키. 그리고 몇 밤 더 잔 다음에 명성치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 병사의 약혼녀가 돈을 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남은 퀘스트라고는 미스리 광산, 그 다음에 미스리 파는 거, 그리고 또 뭐였지? 그게 끝인가? 어쨌든 퀘스트가 몇 개 안 남았을 겁니다, 지금. 됐죠? 아, 얼마 전에 그 일을 도와주신 분들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고마움의 표시니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브로스워드를 갖다 줬었던 병사의 약혼녀가 저렇게 돈을 줍니다. 돈과 경험치를 줘요. 보시면 경험치가 또 올라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이 또 오를 정도로 경험치가 올라있어요. 좋습니다. 네, 약혼녀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병사가 결혼도 못 가보고, 아니 결혼도 못해보고 죽는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 여자는 이제 그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내는 아니고 약혼녀가 맞습니다. 아니면 뭐 스토커든가. 저 여자 혼자서 뭐 상상연애를 하는 스토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건 아니겠죠. 연애가 무엇인가요? 연애가 중계! 딴딴딴딴 따라다란 따라다란 딴딴. 자, 역시나 레벨을 올랐죠? 일단 주인공 프리스크, 그리고 없네요. 일단 요렇게 둘이라도 오른 게 다행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갑니다. 자, 캐차마을 퀘스트는 대충 다 끝났고, 페샤와르도 끝났고, 자리건드도 끝났고, 건딩글래스 끝났고, 글라시안 끝났고, 그러네. 미스릴이랑 그 다음에 그거밖에 안 나왔네. 드워프 살심. 따라다란 딴딴. 자, 미스리 광산 이벤트, 아주 매력적인 캐라덕스라고 하는 적이 있는 거기를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벨마 이벤트 맞아 맞아. 레이벌 마을에서 그걸 먼저 할걸. 그러면 미스리를 한 다음에 미스리를 드워프한테 팔고 양신 갑옷을 받으러 가면서 벨마 이벤트를 하면 되겠다. 네, 저가의 피리는 좋죠. 쾌템이 이렇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할 거 하고 돌아오면서 벨마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벨마 이벤트를 평소에 다른 파티에선 못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 파티에선 되지 참. 딴딴 딴따란 따란 따란 딴. 아, 이해를 못했어요? 예, 연애가 중계. 따란 따란 딴딴. 미연시에서 하는 게 연애라고? 미연시는 이제 간미연시, 미연시. 벨마케 조건이 뭔가요? 일단 쿠마루한테 그 수룡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쿠마루 이벤트를 제끼지 말고 쿠마루한테 적색 아뮬렛을 한 번 이상 뺏길 것, 뺏긴 다음에 그 다음 되찾으러 갔다가 그거를 완료할 것, 그 상태에서 라프라미스 퀘스트를 인간 여자 전사 있는 상태에서 완료할 것, 그렇게가 이제 벨마 이벤트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정 명성치 이상 뭐 그런 거. 네, 베이비 복스의 감미연 씨, 그 되게 마르신 분, 어릴 때 저의 이상형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르죠.
어릴 때는 저는 삐쩍 마른 걸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반대가 되더라고. 에, 인여전이 있는 상태에서 어라, 뷰티로즈를 안마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선행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예, 맞아. 파파라치도 솔로로 불렀었고. 자, 여기죠. 여기가 바로 위스릴 동굴입니다. 쭉 가고. 아니요, 국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통통? 퉁퉁 뚱뚱 말고 통통. 우린 검선 다른 배들 통통. 그 통통. 자, 여기 떨어지는 함정 있는데 요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요렇게 그냥 가도 돼요. 가도 되는 게 이 상자 좀 괜찮은 상자이기 때문에 특수 아이템이 나오는 상자라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보통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떨어져 버리면 지도상에서 어디로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잘 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통통이라면서 서려는 아니겠죠? 아이, 설마요. 설마. 저는 그 레이나 같은 그런 통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볼빵빵 통통. 약간 몸 쪽보다는 볼빵빵. 자, 여기서 노가다라는 이유는 바로 어택링 플러스 1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택링 이거죠. 요걸 얻기 위해서. 자, 쉴드링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만 바꿔서 레이너, 짐 레이너? 자, 여기가 원래 안 떨어지고 내려왔을 때 나오는 통로예요. 근데 떨어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쭉 가고. 에이, 신호잡기 아이는 그건 그냥 글래머지. 베이글 글래머 막 그런거지. 걔는, 그분은, 걔는 이라고 하면 안되겠다. 그분은 그 얼굴에 살이 없잖아요. 그 특정 부위에 있을 뿐이지 얼굴에 살이 찐건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쭉 가서 여기서 위로 왼쪽 오른쪽 쭉 가다가 여기서 잠깐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회복을 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전투가 있어가지고. 따라라라단단단단단. 자, 세이브를 하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을 해라, 일을. 게라덕스님께서 요새 생산량이 적다고 불만이 크시다. 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생산량을 채울 때까지 휴식이란 있을 수 없다. 모두 일을 해, 일을. 저 선우수가 용서할 수 없다. 응? 뭐야, 니놈들은 누구냐? 너희들을 징벌할 사람들이지. 흥, 제법 건방지게 구는군. 내놈들이 누구던 우리 애들의 일을 안 이상 살려 돌려보낼 수 없다. 얘들아, 여긴 저희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길 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라고 전투. 뭐를 없앨까? 이거. 흉부. 예. 네. 그분은 그냥 말 그대로 글래머러스. 그분한테 통통. 약간 통통도 있긴 있나? 네, 한국에서 아이돌. 아, 그분들은 그냥 제대로 된 무대는 못 뛰고 그냥 앨범만 냈더라고요. 제대로 활동은 또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따라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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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네, 활동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워낙 반발이 심해서. 자, 마법 쓰고 남은 것들을, 피가 달아있는 것들을 마무리시킵니다. 아이겐스톰을 대충 한 요쯤에 뿌려주면 밑에까지 맞을라나? 안 맞네. 두 마리 잡고. 크리티컬 히트 좋아요. 좋고. 활도 은근히 세네, 이거 해보니까 막상.
아, 노래 가끔 들어요? 그런 거는 근데 진짜 약간 반발이나 클레임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일반 매장 같은 데 있잖아요. 막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매장 같은 데서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왠지 못틀것 같아요. 눈치 때문에 밑에 둘. 따란따란. 다음은 올활 가나요? 지금이 올활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무기를 무조건 활만 쓰기예요. 아, 들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렇긴 하다. 맞는 말이다. 700. 대단한 솜씨다. 하지만 캐럭스님께는 캐럭스는 어딨지? 훗, 알아도 소용없어. 가는 도중에 죽을 테니. 아래층의 갱도는 길을 몰라선 절대로 통과할 수 없으. 통과할 수 없다고? 괜찮아, 한번 해보자고. 아, 마법도 제외하고 할 수는 있는데 풀탐이 상당히 길것 같네. 따라다라단단. 노래가 좋긴 한가요?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노래는 괜찮나 보네. 저는 뭐 AV 막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속성 있는 활에 다른 속성 포션 쓰면 이중 속성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속성 있는 무기에는 웨폰 포션을 써도. 좋은 거 나왔네? 첫 시작이 좋네. 그런 걸 써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짓말쟁이라니.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말 하겠습니까? 미스리 실버 실드. 나오는 거잘 나오네. 오늘은. 위, 여기. 오늘은 이 미스리 광산에서 나오는 템이 잘 나오네. 네, 코가 길다고요? 아,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그런 쪽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이 전혀 없긴 한데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끔 찾아보는 막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하도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한다. 예를 들면은 뭐 리온이란 배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한다. 그럼 이제 그게 누구지? 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건 있는데 제가 직접 찾아서 보거나 막 그러진 않죠. 속성 있는 활에 다른 거 써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윈드보우 이것도 좋네. 템잘 나오네. 너. 아니 그냥 예를 든 거죠. 예.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 머리 세 개가 목숨입니다. 저세 개를 다 쓰면은 그냥 게임 오버가 됩니다.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게임 오버. 아, 마스터라니. 네. 아, 보스리의 웨폰 포션 쓰는 게 좋을 수도. 예, 맞아요. 보스리가 길고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3연전에서는 그걸 이제 올라가서 2연전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써줘야 되는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쓰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연전에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뭐 인벤토리 한 자리 비워서 그거 채우면 되긴 하죠. 됐다. 마지막 전투 이제 갑바 입은 애들 많이 나오니까 뭐 전, 풍 이런 거 갖고 댕기면 쓰면 좋아요. 다른 배우를 추천해달라고?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받을 그런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저 부산은 악마니까. 아, 여기 올라가야 되는구나. 됐어. 쭉쭉 가자. 이미 이 미니게임에서 건질만한 좋은 아이템들을 다 건졌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여기서 상자 또 하나 있고, 한번 올라가서 옆으로 꺾고, 됐어. 여기서 아레나 위로 롱메이스 나중에 갖다 팔고, 네, 아니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뭘 알아야 추천을 해주는 그런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모르니까. 뭐야, 이거 잘못 났네? 아이고, 됐다. 아이고, 파워 글러브 이거는 금방 그냥 직선거리로 쭉 가면은 빨리 끝나는데, 제가 일부러 아이템 다 먹으려고 아이템 있는 위치로만 다니고 있어가지고 조금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 안에 있는 템을 다 털라고. 여기서 나온 아이템들 중에 좋은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 털어주면 좋아요. 한번 꺾고, 지금 얻은 게 미스리 실버 실드 하나랑 그 다음에 서클의 로브, 아니다 그 스킬 랭레이스, 그렇게 두 개가 또 나왔으니까 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자, 빨리 롱메이스 마지막은 망템으로. 자, 일단 이렇게 끝났고, 방금 얻은 아이템 중에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서클의 로브. 아, 자꾸 서클렛이라 그러는데 아니고 넥레이스. 그 다음에 쓸데없는 활 같은 거 이거 하나를 이 윈드보우랑 바꿀 수 있는데, 웬만하면 좀 센 애한테 껴주는 게 좋겠죠?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프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인공에게 주도록 할 거니까 보우를 빼고 저는 윈드보우를 끼겠습니다. 이거 요거를 껴주면 공 22에다가 풍속이 붙죠? 12짜리 이게 15. 나중에 소울 라이트닝, 파인드 온 그런 게 나오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죠? 데미지는 더 낫죠. 속성이 이렇게 있는 대신에 데미지는 조금 후달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웨폰 포션을 쓰는 게 좋긴 좋아요. 네, 그래서 저걸 계속하면서 퍼펙트 스킬이나 에비소울이나 그런 것들을 막 무한 양성할 수 있는데 좀 노가다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포사를 수백 번 해보면서 진짜 그렇게는 안 했어요. 진짜 어릴 때, 한 고등학생 때? 그럴 때에 한두 번 해봤는데 그건 할 짓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그럴 수는 있겠다. 저 철도 놓는 거에 실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다. 아 맞네, 방패. 예, 맞아. 뭐 미세 실버 실드나 다이아몬드 실드 그런 걸 쭉 다 맞출 때 그럴 때도 쓸모 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에비소울 그다음 퍼펙트 스킬 그런 것들을 다 맞출 때 그럴 때도 쓸 수 있고, 파워링 서클의 오브 베리어 세이프티 슈즈 쉴드링. 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자 스킬링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 반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스킬이 상대적으로 좀 딸리는 우리 여주한테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어택링 잠깐 빼고 스킬링을 낍니다. 이거 빼고 이거 끼고. 졸리면은 참지 마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굳이 뭐 참을 거 있나요? 이거는 고정템 레리잔네 목걸이. 이거 쾌템이에요, 쾌템. 따라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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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란. 자 여기서는 중요한 상자가 한 두어 개 정도 더 있는데 쭉 가다 보면 노란 상자가, 아니 노란 상자래, 빨간 상자 하나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딱히 건져갈 거 그런 건 많이 없어요. 요거 하나. 위쪽에 빨간 상자 보이죠? 딱 한 주의 중간이잖아요, 지금이. 수요일. 그렇다 보니까 한참 사람이 피곤할 그런 요일이라서 다들 졸리실 거예요, 아마. 그렇다 보니까 막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런 때랑은 딱 시청자 수가 비교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 제한이 좀 짧다고 해야 되나? 평소에는 2시까지 몇 명 이런 식인데, 근데 수요일에는 2시 가까워지면은 몇 명 정도로 내려간다 이런 게 딱 보여요. 어? 뭐야? 데이터 로드를 잘못했나보네? 자, 서클렛 오브 홀리 서클렛 오브 베리어. 이 상자에서도 스킬링 이런 게 좋습니다만 스킬링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잘 안 쓰여서 조금 애매합니다. 해독약 필요 없고 이제 피 채워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딴다란 인카운트는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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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따란따란. 지금 그 제 정모방에 참여해 계신 분 중에 지금 몇 명 있는지 좀 볼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방에? 지금 몇 명이나 들어오셨는지 좀. 따란단 한 번 더. 따란단 한 번 더. 아 다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자 세이브하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잔 이유는 바로 이 위쪽에서 이벤트성 전투가 있는데 이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키키키 저 벌레 같은 것들은 뭐지? 이제 니놈의 악행도 끝이다! 키키키 저것들도 잡아다 노예로 써야겠어. 키키키키키 라고 싸우게 됩니다. 참 유쾌한 친구예요. 키키키키키 이러면서 웃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미스릴 팔고 갔을 때 참사라비 이벤트 되면은 참사도 하고 그리고 레이벌 가서 벨마 하고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그리고 공지에도 써놨지만 제 방 정모에서 단 한 번도 술을 안 마신 적이 없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시려거든 대리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니까 웬만하면 차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정모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술을 안 마신 적이 없어요. 따란따란. 아 이제는 활이, 아 이것도 맵에 낑겼네.
애들 레벨 올라갔다 보니까 활의 명중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캐럭스는 주인공이랑 붙여놓을 때 특수 대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인공이랑 붙게끔 이렇게 자리 피해줍니다. 다른 애들. 따란따란. 케케케 이놈, 오늘이 네 재산 날이다. 마음대로 안 될 걸. 아, 바른 모모. 따란따란. 타지역이라. 왜 굳이 차를 끌고 오시려고? 교통도 되게 불편하고 막히고 멀 텐데. 자, 한 마리. 애송이 이름이 뭐냐? 나는 GS다. 역시 목소리가 매력적인 캐라덕스입니다. 이제 잠복은 다 잡은 것 같으니까 캐럭스의 다음 턴 대사 이벤트 딱 한 개만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GS 바보 같은 이름이군. 이제 그 이름도 없어지겠지만 키케케 죽는 건 바로 너다. 정모는 28일 4월 28일 토요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합니다. 요번 정모는. 그리고 현재 토요일이었나? 일요일부터 공지를 올려가지고 3일간 받아서 마감이 되었어요, 지금. 인원은 네, 이번 주에요. 케케, 살려줘! 게라럭스! 이놈들이! 크크, 살려줘! 나는 글리프요. 우리들은 야숙하는 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열흘쯤 가야 되는 곳에 있는 챈드러그스 왕국의 주민입니다. 이곳의 드워프들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소. 이제 캐럭스는 죽었고 우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건 우리의 작은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미스릴 원석, 이런 귀한 것을 받아두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고향으로 떠나야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목적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버스를 타고 오시면 편해요. 교통편이 불편해서 그냥 버스 말고 시외버스 있잖아요.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타고 오시면 편해요. 딴딴다란. 야방을 시키면은 저는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까겠습니다. 자, 이올린의 레벨이 올랐습니다. 여주의 레벨이 쭉쭉 오르고 있어요. 딴다라란다란다란다란다란다란다란. 야, 이제는 활로도 잘 맞추는 파티원들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게임은 랩이 깡패예요, 그냥. 랩이 한 8, 9 그쯤 되면은 슬슬 애들이 세지기 시작해가지고 명중률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딴다란단. 그 뭐야, 오실 때 약간 게임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실 때 그냥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버스 타고 오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타시거나 그래도 되는데, 그 시외버스를 타시면 그냥 한 방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타실 분들은 그게 더 편해요. 그렇게 오세요. 대신에 주말이니까 예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버스.